억울해. 왜? 무슨 일 있어? 오늘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구나. 에휴, 월급쟁이가 다 그렇지 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나 변호사처럼 사짜 들어가는 전문직이 될 걸 그랬어? 다 나름의 고충이 있는 거지. 인류대,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다 인생이 편할까? 선진국 사람들이라고 다 행복하고 고급 인력이라고 해서 다 인생이 편할까?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야,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라는 말 몰라? 나를 봐, 아직 취준생이지만 이렇게 웃고 있잖아. 그래, 너가 인류다. 월급쟁이, 철밥통, 의사, 판사, 청소부 등 직업이나 지위를 차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나 인류대, 명문대, 좌파, 우파, 강남, 비강남 등 정확한 객관적 정의가 모호한 말들을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법률에 사용된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 용어, 객관성에 대한 차별 용어들을 살펴보니 특정 직업을 비하하거나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사, 관, 감 등 과도하게 직업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차별 용어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직업이나 직책 관련 용어들은 관행적으로 쓰임에 따라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용어의 사용으로 사회적 계급을 형성하고 상하관계를 표시하는 등 사회적 차별로 작용하는 용어들은 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약사는 의인이나 약인으로, 변호사, 공인중개사는 변호인, 공인중개인으로, 판사, 형사는 판단인, 수사인 등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상이나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용어 등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객관성에 있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에서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고용관계에서 평등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인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고용은 임금을 주고 사람을 쓴다는 의미로 상하관계를 포함하는 은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 일자리, 취업 등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밖에도 노임은 임금으로, 역무는 업무, 일 등으로, 변명서는 설명서, 변호서 등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속 차별 언어,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